같이 감자 씨앗을 묻었지만 싹이 돋지 않아서 오늘에야 이렇게 많이 자란 놈들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싹이 돋아서 사실은 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렇게 싹이 돋지 않은 상태에서 묻은 것들도 과연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비교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감자 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 감자 가을 감자는 심을 때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 싹이 잘못 건들면 똑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면서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거의 한 지금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왼편 같은 경우도 왼편은 오늘 지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 감자를 만들면서 싹을 이렇게 많이 키워서 심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지 않고 씨 감자를 이렇게 어릴 때 시감자를 심는 것이 그 결과가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시감자를 싹을 키우려고 만드는 것들 중에 지금 여기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감자가 싹이 돋지 않는 것들은 거의 썩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 감자를 가지고 씨감자를 묻을 때는 이렇게 싹이 약간 돋은 것을 묻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